미국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엄마 모형을 두 개를 만들어서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털도 보송보송한 엄마하고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젖이 없어. 그 이 엄마는 무뚝뚝하게 생겨, 그렇죠? 예.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젖병이 이렇게 있고 젖꼭지가 들어 있어. 그래서 이 교수의 이 실험 그 목표는 이 원숭이들이 뭐가 더 중요한가, 먹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게 부드러운 사랑이 더 중요한가. 원숭이가 어느 쪽에만 와 있어? 여기만 붙어 있어.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이렇게. 그래서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구나? 야, 이 사랑, 곧 이 생기가 이 원숭이에게도 더 중요하구나. 이 엄마는 좀 이쁘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 엄마는 무표정이야.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이제 여긴 뭐냐면 이 방에 원숭이를 가만 혼자 놔두고 이런 여기 없던 거 이거 낯선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겁을 내요. 겁을 내서 구석에 가서 이래요. 그런데 이 엄마를 여기 있는 구석에 놔놓고 이런 이상한 거를 넣어주면 아 이거 우리 내 영역이야 나가 그러고 용감했죠. 사랑이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항상 두렵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 실험도 참 중요한 실험이에요. 여기 새끼, 쥐가, 이 엄마 쥐가 새끼를 낳았어. 이 엄마 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듬고 품고, 그렇게 해서 핥아주고, 잘 돌봐. 돌보는데, 이 엄마 쥐도 새끼를 낳긴 낳는데 어떻게 해요? 젖 먹여놓고는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핥아주고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모성애가 좀 부족한. 그 닭들도 보면 말이에요. 닭들도 보면 이제 그 이 암탉이 있잖아요. 암탉 이렇게 보면 이제 계란만 보면 자기가 낳은 계란도 아닌데. 품으려 그래. 그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성애를 발휘시켜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면 이 모성애를 발휘를 잘해. 그런데 어떤 암탉들은 별로 취미 없어. 계란을 봐도 그냥, 그건 어떤 암탉이 그럴까요? 모성애가 부족할까? 요즘은, 그냥 부화시킨 병아리가 많죠.
그러면 부화가 된, 기계적으로 부화가 된 뺑아리들은 엄마의 사랑을 몰라.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엄마가 이렇게 품고 그래서 부화가 된 병아리들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막 돌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화장에서 엄마 없이 태어나면 이렇게 그 모성애를 발휘시켜 주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얘들은 엄마의 사랑을 잘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얘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 이 새끼들. 여기 엄마가 탁. 이 새끼들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어느 새끼들이, 면역력이 강하겠어. 예, 엄마가 품고 있는 새끼들이야. 그러다가, 이 엄마를 바꿔치게 해. 이 엄마를 얘들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게? 예. 네. 이 엄마가 여기 가가지고는 얘들, 나동그라진 얘들을 어떻게? 저주먹고 다 품고 핥아주고 그래. 그러면 면역력이 바뀌어. 여러분, 우리들의 엄마는 누굴까? 우리들은 뭐 지금 안길 엄마 품이 없어. 우리가 엄마들을 품어줘야 될 판이야,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생각, 그 뜻, 그 마음, 그 상상만으로도 유전자가 켜져. 그 사랑은 마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금 이 송영빈 씨, 뭐 교회 안 된 나가본 일도 없고, 그런데 강의는 들어보니까 뭐예요? 와,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안 믿으시면 뭐 이래 버리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로 오늘도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의지하고 싶어. 그런 강력한 이제 의지 또는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살려주소. 지금 살아야 되겠어. 강의를 딱 듣고 보니 살 길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저 살려주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송영빈이라는 한 노인을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게 아주 순수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구하는 것. 예.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떻더라고? 갑자기 뭐가 번쩍하는 것 같았고,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 눈물 유전자를 누가 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딱 들으시면서, 야, 이 생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빈 씨 차원에서는, 그냥 살려주이소야. 그 말은 생기를 주십시오. 그 말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같이 순진한 뭐예요? 기도요. 기도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라 그럽니까? 송현민 씨가. 순경상도 사투리인데 헛방이라 그래. 그래서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것을 자꾸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형식적이 될 뿐이야. 진지하게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가장 순수한 그리고 가장 절박한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야 돼. 폐암 말기야. 근데 병원서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아직도 뭐 성경적 신학적 지식은 전혀 없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 자연계를 보면 역시 이 동물들도 사랑 에너지를 느껴 안 느껴? 네, 사랑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지가 달리고 저 병이 있는 엄마보다는 뭐예요? 아, 이쪽 엄마한테 붙으면 아 포근하고 얼굴을 봐도 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다 이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 생명, 생기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쪽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저께 우리 진이하고 사랑이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산책을 갔거든. 근데 사랑이는 끌고 내가 막 땡기잖아요. 그렇죠? 땡겼다. 어저께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진이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이 자식이 너무 얌전한 거야. 내가 끌고 가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아주 점잖하게 딱 이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이 주인을 막 그렇게 끌고 가라고 리지를 않더라고. 야, 그 왜 그럴까? 집사람을 나보다 좋아해서 그러나? 그건 아닐 텐데. 응. 그래, 좀 섭섭하기도 하고. 옛날에 소정이가 하면 끌고 가면 어떻게 했어? 막 땡겼지. 그 우리 사람하고 하면, 천천히 가주고, 그래. 그거 참,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막 땡기는데. 그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을 막 땡기고 가면 혼나요. 소정이도 많이 혼났어요, 옛날에. 저는 물론이고. 그래서 혼내니까 저도 착하게 굴잖아요. 그런데 이 진이가 가만 보니까 제 생각에 우리 박사님 주인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풀리더라고. 별거를 다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이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changing 뭐 sex in mid ocean. mid ocean이라는 말은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이 변한다. 물고기의 성이 변해. changing sex. 자, 얘는 지금 수컷이에요. 열대어로서. 아주 흔한 열대어예요. 필리핀, 동남아, 이렇게 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얘들 많아요. 얘는 이제 수컷이야. 수컷은 이렇게 좀 무늬가 또렷하죠. 이런 수컷들은, 암컷들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있대요. 20마리 거느리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수컷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암컷을 20마리나 거느린다니,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한 마리도 힘든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와서, 수컷 한 마리에, 그 수컷에 달려있는 암컷 스무 마리 데려와서 딱 어항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수컷을 탁 제거해버려. 꺼내버려. 꺼내놓으면, 수컷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 그 수컷이 없으면 번식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무 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그것도 한 두세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세상에 수컷이 돼버려. 성이 변해. 그러니까, changing, 변한다, 뭐가? 성이 변해버려. 변해가지고,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버려.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면,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무슨 유전자?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한 3개월까지는 성이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서 성이 결정을 돼요. 그때 성결정 유전자. 그래서 여성 유전자는 꺼지고 남성 유전자가 켜지면 남자가 되는 거고 그 반대는 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72시간 만에 돼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워요. 물고기들은 유전자 U자도 몰라요. 어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쇼크를 먹은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렇게 성이 변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유전자는 변해요. 그렇죠? 예. 네. 변하는데, 뜻에 따라서 변하는데, 뜻이 변하면, 뭐도 같이 변, 뜻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뇌파. 생체 전자파가 변해요.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에 작용한 뜻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 그렇죠. 왜? 얘들은 유전자가 뭔지 모른다고 물고기들은. 그리고 수컷이 없네. 그것뿐이야. 그러면 그런데 이제 수컷이 없으면 그 어항 안에서는 이 번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 번식은 누구 소관이게? 그건 하나님 소관이야. 그래가지고 번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멸종이 되겠구나. 여기서는. 물고기들이 이제 이 새끼를 치지 못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성결정 유전자인지 그거를 어떻게 키고 어떻게 끄는지는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밖에 못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고. 자, 이 물고기들 중에 이 수컷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어떻게 멸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기를 생체 전자파를 쫙 변화시켜 가지고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영적 에너지를 보내면 물고기 몸에도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생체 전자파가 있지. 그거를 조절을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종교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에게도 유전자,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요? 결국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생기를, 그 진선미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선택하고. 이게 자연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코끼리들이, 엄마 코끼리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새끼는. 그거를, 그 엄마 코끼리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그래, 상아가 없어야 이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더 이상 안 죽이지. 그 뜻이 같아지면, 합치가 되면, 자연계에서도 그런 유전자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송영빈 신인은 맨날 술만 먹고 막 뭐 그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누라한테도 맨날 소리 내고 꽥꽥 지르고, 그러던 사람이 유전자 다 꺼지고 맨날, 그러다가 암 걸려가지고 생기를 주시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거야. 그 기도도 무작백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나 무작백이고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야, 기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분은, 이 송영빈 씨는 어린 아이처럼 어떻게 어린 아이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한 결과, 여러분 T세포 유전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들이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또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또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지금 한 한 25년 전이야, 이 얘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에요. 이게 National Geographic라는 잡지에 아주 특집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 이 원숭이들을 이제 관찰하고 원숭이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원숭이들은 주로 이제 과일을 제일 잘 먹고,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들도 막 한 달에 뭐 한 두 달에 한 번 갑자기 뭘 먹느냐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어요. 고기 생각이 나. 식물식만 먹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뭐 먹어, 고기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촥 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은 안 잡아먹고 다른 가족. 근데 이제 이 원숭이들, 이 잔지바르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는 잘 안 먹는데, 잘 안 먹어. 그런데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 잎사귀가 많은 곳에 와서 이거를 먹어. 무리로 몰려와서. 그래서 이거를 캄바라고 그래요. 캄바. 이 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해. 원주민들이 그 산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큰 통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고, 그 남은 숯 부스러기들을 찾으러 와서 찾으면 이렇게 먹어, 이게 숯이야. 아주 맛있게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다. 안 먹던, 잘 안 먹는 그 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수천 먹으러 오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 수치라는 것이 뭐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숯은 이 탄소 덩어리야. 숯 덩어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 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독성 물질들을 어떻게?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숯을, 숯 덩어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냉장고 안에 뭐 냄새 나는 거, 이런 나쁜 냄새 다 흡수 제거하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 이 무캄바 잎사귀에 뭔가, 뭐요? 몸에 원숭이들 건강에 해로 물질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서 독성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 독이 있는 거야. 다른 거, 다른 잎사귀 먹고 과일 먹고 할 땐 절대로 술도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원숭이들이 이게 어떻게 알고 먹을까, 수철? 이것만 먹으면 수철 먹어. 그래서 제가 장거리 전화를 해보니까, 너희들 뭐 어디서 혹시 내 강의 들어봤냐? 그런 거 모른대, 자기들은. 하여튼 이상하게 이 무캄바 잎사귀만 먹으면 숯이 어떻게 돼? 땡겨. 우리 사랑이하고 찐이도 이 지금 이 철에 그 잡초들이 있는데 그 단풍잎처럼 생긴 이런 잡초들 있어요. 그거 먹어요. 그 둘 다 먹어. 그래서 어떤 때는 토하고 어떤 때는 안 토하고. 그래서 뭔가 이 속에 뭐 나쁜 게 있으면 요거를 먹고 토할 때 먹는 풀하고 또 달라요. 또 어떤 거는 먹고 안 토해. 묘해요. 한번 연구 대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다 그 잎사귀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라도 어떤 특정한 게 땡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처럼 기린이 뼈가 땡겨.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기린을, 아니, 저 기린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뼈를 먹을까? 그래서 이 마취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그 뼈 속에는 무슨 성분이 많아요? 칼슘, 인. 기린의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먹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기린은 자기 정신일 때는 안 먹어. 왜 뼈를 먹어? 그렇죠? 야, 높은 나뭇가지에 잎사귀를 먹고 살지. 예. 근데 기린들이 이렇게 뼈를 먹을 때는, 내가 왜 뼈를 먹지? 어머머, 나 좀 봐. 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이제 바로 기린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 어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를 얼마나 먹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 종이 울렸다, 내려와서 이제 밥하고 반찬을 뜬다, 뜰 때, 여러분, 뜰 때 그거 여러분이 뜨는 거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고만뜨라 그럴 때가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초감한 데.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이제 고만떼라 그러면 고만떼야 돼. 예. 저것이 건강하면 가끔씩 때를 부려도 돼요. 에이, 하나님 좀 가만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하면, 배보면, 다 우린도, 우리,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기린도 돌보고 계시고, 원숭이도 돌보고 계시고, 물고기도 돌보고 있고, 그래서 그 생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물고기들과 기린들과 원숭이들의 유전자를 다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린이 빼먹네.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거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가서 그 요세미테 폭포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네. 이런 사실만을 보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사실만을 보면 저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래요. 그거 진실은 아니야. 폭포를 보고 왜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그래.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란 것은 사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 진선미,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진실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꾸 사실대로 보고 하면 그건 절대 성경이 안 풀려요. 사실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글자대로 보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성경이 형편없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일관한다? 진실이 일관하고 있어요. 즉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게 뭐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그들을 벌 주시고 뭐 이렇게 글자대로만 보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개코 사랑 개코다 그런 일도 있었어. 무슨 사랑. 그래서, 이 기록된 사실대로만 보면, 하나님 무서워. 무슨 사랑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 무섭게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거를 사랑으로, 어떻게 그거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 모든 생물체, 생명체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보내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딱 보기 시작하면, 이런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다 뭐예요? 아하,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자기가 돌보고 계시는 거. 뭐를 조절해 가시면서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해 가면서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서 여기 우리 설악산 가면 토항성 폭포 오죠. 멋있습니다. 그 폭포 길이가 375m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폭포 치고는 뭐예요? 굉장한 높이죠, 300m. 이제 비가 좀 왔다. 그래서 옛날엔 비가 좀 왔다 그러면 막 갔어요. 가서 보면 쫙 흘러내려. 와. 그러면 왜 토항성 폭포가 있을까 생각은 나요? 간단하죠. 답은 간단하죠. 상구를 불러가지고 생기를 주시려고, 그래서 유전자 캐 주시려고 토항성 폭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를 오늘 비를 오게 해가지고 상구가 오래간만에 이 폭포를 보고 생기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신앙이야. 신앙이지. 주여! 뭐 이래서 하는 거, 믿습니다. 뭐, 이거는 골치 아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맨날 싸워. 주위 사람들 야단치고, 뭐.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에서의 하나님, 즉,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이 이 80 노인도 어떻게 계속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성경의 비밀이에요. 놀라워. 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그 진리, 진리는 아름다워. 진리는 다 선해. 정말 진선미는 세 개인 것 같아도 그건 하나야. 그 진선미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마음 속이 정화가 돼.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막 하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뉴스가 보기 싫어. 아시겠죠? 뉴스 얘기하면, 뉴스 얘기만 해도, 자꾸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 생기를 주시는 분, 그 생기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확실해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담 이 주위에
이거 있잖아요. 정원, 응? 이거 해가지고, 올해는 저거를 제가 해요. 매해.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깎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경은 씨 오빠가 했어. 네. 해놓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왜? 나는 겉으로만 해놨지. 이 바닥 뭐 이거를 관심을 안 해서 딱 보니까 막 바닥까지 막 다. 와, 이 굉장히 많은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 켜지는 거는 누가 제일 많이 켜졌게? 그렇죠. 그 본인이 제일 많게. 이거를 하면요, 이게 동글동글해지면 참 유전자 켜져요. 예. 그리고 모양이 잡히면서 자꾸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센터를 도와드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봉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운동도 되고, 아마 굉장히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거 한 시간, 두 시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하려면 한 열흘 동안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제가 뺏겨버렸어. 그걸 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한 3년은 가만 안 놔둬도,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그냥 내가 대충, 앞으로, 그래서, 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가 봉사를 한다. 라는 그 느낌. 가장 순수한 마음 아니요. 얼마나 좋겠어. 네. 여러분. 마누라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응. 병원서 안 된다는 거야. 간 이식밖에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 이식 그거 하던 그 위험한 수술이고, 이식해놓고도 골치 아파요, 이식하고 나면. 그게, 이식만 하면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리고 워낙 그 몸 상태가 그때 안 좋았으니까, 간 이식 수술 같은 거 하다가도 뭐요, 수술방 못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울고, 그래서 이경생 남편 보고 이랬대요. 여보, 내가 죽어도 당신 내 생각하지 말고 꼭 가능한 한 빨리 딴 여자 구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이거 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이해 관계, 돈 관계 하나도 없다고. 이제 페인트 칠 시작. 에? 이제 페인트 칠 시작. 그렇죠. 이제는 페인트 칠 한대요. 돌파리. 예, 건물 페인트. 뭐, 돌파리, 아니, 본래 뭐예요? 이거, 예, 이거 다 디자인하고 이거 하시는 분이니까, 뭐, 아무리 돌파리라도 잘할 거예요. 예. 그 저는 페인트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서로 간에, 그걸 저한테는 대박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대박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박. 우리 저 김병원 선생님. 뉴스타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몸도 그냥 확 건강해져 버렸어. 예. 옛날엔 뭐 속이 불편하고, 뭐가 어떻고. 골치 아픈 건강 상태가 골치가 아팠어. 이제 완전히 좋아가지고, 여러분, 딱 얼굴 한번 보세요. 보면, 아픈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예, 건강색이 뭐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표정도 너무 밝아지고. 그래서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봉사하기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거는 못 느끼신대요. 재밌대요. 설거지가 그렇게 재밌는 건 줄은 몰랐대. 아시겠어요? 저는 설거지는 안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그 일했던 뉴스타트 센터,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든 센터예요. 거기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100명 됐고, 그리고 전체 센터 식구들이 한 250명 됐어. 그 250명이 한꺼번에 식사하고 한꺼번에 설거지 하려면요. 이제 그래서 설거지 당번이 있어. 그래서 사실 그 센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의사야. 의사가 뭐, 의사가 네 사람 있었나 그래요. 근데 의사도 해야 돼. 의사라고 폼 잡고. 그래서 월급도, 그때 70만 원을 받았는데, 미국 돈은 그때 이제 700불이었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전국은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와, 요즘 같이 더운 날은요, 그 설거지면 뭐, 이 250명 분을 한 7명이 해요. 하는데, 그 설거지 하는 기계 소리가 또, 말이야, 와! 하면서 모터가 돌아가고 막, 그래서 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돼. 와, 나 그 당번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한번 점심시간 한번 하고 나면, 와, 힘들어요. 그 여기는 설거지가 재밌긴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뭐 얘기도 해 가면서, 뭐 농담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겠어. 그리고, 이 뉴 스타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저녁 식사는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 저녁에 우리 묵밥 먹었자. 맛대가리가 왜 그렇게 했었지? 그렇죠. 예. 와, 예.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된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 우리 뉴 스타트 밥이 그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 이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 먹어도 되는데.
뭐라고요? 맛이 잘 먹는데 그렇게 와서 맛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사랑 안에 있는 거라. 이거를 우리 인간들은 지금 완전히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 원숭이들 또 보니까 실제로 이 감바 잎사귀에는 독이 있어. 과학자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독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은 그 독이 있는 줄도 뭐요? 모르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독이 있는 거를 먹으면 이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수치를 땡기도록 해줘야 돼. 이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들에게는 뭐요? 뼈가 땡기도록 해줘야 돼. 어떻게 땡기도록 할까? 아,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타트를 쭉 하시다 보면, 이제 채식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우리 주방에서 다 해드리는 것만큼 그런 퀄리티, 그런 질적으로 그런 음식을 맨날 먹기는 뭐요?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건 우리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뭐가 땡긴다. 그러면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린이 뭐 하려고 뼈를 먹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기린이 그 뼈를 먹는 이유는 땡기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땡겨?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건강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뉴스타트는 고기를 절대 안 먹는 거구나. 채식을 100%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하, 상구가 지금 육식이 좀 필요해. 그럼 이제 생선 같은 거. 그러면 생선이 땡겨. 그런 때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땡길 때는 어떻게 해? 먹어주는 게 오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아하, 내가 땡기면 먹지. 자, 이제 이렇게 저런 식으로 특별한 음식이 땡기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영이요? 그거는 생명의 영. 그거는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갑자기 술이 땡긴다는 것은 무슨 영이야? 그건 악령이요. 그래서, 마누라가 해주는 건강식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어. 에이, 기분 잡친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그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어떻게, 이제 잡신이 나를 확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나를 죽이는 것이 땡겨요. 그럴 땐 술이라도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죠.
그래가지고 막 술 먹으면 안주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거기다 막 삼겹살이 따라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 그렇죠? 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아 그동안에 단백질 섭취도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콜레스테롤이 좀 부족하구나. 왜?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있는 동물성 음식이 땡길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기린이나 이런, 보세요. 이 자연계에서 다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 하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땡기게 할 때는 어떻게? 이거 뭐면 안 되잖아. 이러지 마세요. 만약 기린이 뼈가 먹고 싶은데 뼈 먹으려니까 뼈 먹으려니까 어떻게? 다른 기린 눈치가 보여. 그러지 마라 이거야. 기린은 눈치 안 보고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철저한 채식을 가르쳤어요. 저도 막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막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생식을 해라 생식을. 그래서 막 현미쌀도 이제 물에 그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물 조금 부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좀 붓잖아요. 물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 생쌀을 운전하면서 씹고 그랬어. 그럴 때는 별로 안 건강해지더라고. 그럴 때는 뭐예요? 뉴스타트를 한다는 게 초긴장 상태야.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 국물에 뭐 들어갔냐고 따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느긋해야 돼. 그래서 유연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뭐 누가 케이크를 한 조각 시켰다. 그러면 뭐요? 박사님도 들어보시죠. 맛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는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 조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그 전체적인 하루를 내가 살 때 그 하루를 살아간 그 분위기가 뉴 스타트 분위기로 살아가면서, 야, 소정이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근데 그런 것을 즐길 때는 뭐예요?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그래야만 이 뉴 스타트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자, 이거 고개가 막 땡긴다. 그럴 때는 내가 왜 땡기는지 나를 좀 성찰을 해봐야 돼. 요게 악령이 땡기게 하는지. 진짜 내가 그동안에 그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지. 그 땡기게 한다는 것이 D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NPY라고 불러요. NPY라는 물질이, 특별한 물질이 내 세포로부터 생산이 돼요. 그 유전자가 있어. 그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부르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인데 그냥 MPY. 이 MPY를 Y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MPY가 생산이 되면 그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땡겨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건강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땡기게 하는 건지, 예. 이거를 아니면 술이 땡기듯이 기분 나쁘다 술이 한 잔 먹자 막 이러면은 그래서 어떤 암 환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기를 엄청 좋아했는데. 암 걸려서 고생을 진탁하고, 수술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고생하고 나면 고기가 딱 싫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육식을, 그런 분들은 육식을 과거에 많이 했던 분들이야. 육식을 많이 하면,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가 탄수화물 섭취보다 월등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져서 건강한 세포가 자꾸 암세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확실히 건강한 균형을 잡는, 그걸 이제, 그래서 식사를 하면, 이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지면,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다시, 암세포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체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기 우리 세븐일레븐에서 박사님이 뉴스타트 센터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계신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땡기는 분이죠. 네, 자꾸 쓸데없는 게 땡기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솔직하신 분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했어요. 센터에 참가자분들이 세븐일레븐의 수입을 올려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븐일레븐에서도 혹시 우리 뉴스타트 센터 참가자시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포장 봉지 있잖아. 그거를 세븐일레븐 봉지를 안 쓰고 까만 봉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까만 봉지 들고 와도 제가 안다는 것을 아시기를 자 이렇게 뭐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렇게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웃어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뭐요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진짜 뉴스타트 분위기다. 그래서 야, 그런 분위기가 바로 뭐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참 모든 유전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죠. 다 조절하고 땡기게 해주시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주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상구 박사는 고기 먹어도 된대.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음식이 철저한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2부 세미나에 남으시면 주전 계곡이라는 데를 이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어요. 그 이제 가면 거기 아마 산채 비빔밥 집이 끝내줘요. 맛이 너무 너무 좋아. 근데 그 딱 비벼 먹으면 참 맛있는데 하루는 옆에 앉으신 분이 안 비비더라고. 밥 조금 먹고 나물 조금. 그러면 여기 온 그 비빔밥 맛이 나, 안 나? 안 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잡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먹는 게 더 건강하대요. 건강하다가 행복을 다 망치는 거야. 그 집, 그 비빔밥 집에 간다 그러면, 이야, 오늘 맛있겠다. 가서 맛있게 먹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용하게 그렇게 먹으면 맛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별로래. 그래서 비비라고 비벼서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참 맛있다. 정말 맛있어, 비빔밥이. 참 맛있다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고 생기를 받는 것이 낫지. 이 나물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결국은 뭐요? 지겨워져.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 그러면 지금 그 고기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떻게든 뭐요?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는 뉴스타트 이제, 그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뉴스타트를 하면, 야, 나 이제 고기도 못 먹게 됐구나. 재수 없이 어쩌다가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된, 이러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오케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땡길 때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기자. 그런 식으로 하면 조절도 잘 돼.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서 끝나자. 이런 식으로 뉴스하지. 이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대개 뉴스타트 한다는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 봤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전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돼 버려 사람이. 그 식당 가도 이 국물에 뭐가 들어갔죠? 고기 국물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너무 헬렐레 해지지는 마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즐거운 생명,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즐겁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